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바로, 방탕. 일본 라면. 신신, 나는 라면이에요. 가라, 가라, 오? 라면. 요게 일본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라고 합니다. 흡사. 우리나라에서 불닭볶음면이 맵기로 유명하듯이 요것도 일본에서 그 정도로 맵다고 유명하대요. 저는 예전에 페얹그라면 한번 영상 찍었을 때 그거랑 같이 샀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페얹그라면을 먹고 약간 맵지 않아갖고 이것도 맵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약간 보류를 시켜놨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 분들이 꽤 많이 매워하시더라고요. 약간 도전? 챌린지? 같은 그런 라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요. 우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포장지 이렇게 맥스2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신신. 그리고 일본 직수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끓이는지 난감해서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발은 약간 얇은 칼국수 면발처럼 되어 있어요. 색깔은 에그누들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분말 스프. 이것도 분말 스프. 이거는 액체 스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가 구성이에요. 한번 가서 바로 끓여와 볼게요. 그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한자 신신어 라면 가라 가라 오 라면 보시고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먹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끓여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끓여왔어요. 국물이 굉장히 기름져요. 고추기름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것 같고, 면발은 진짜 에그누들 같이 약간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빨간 소스. 이게 매운 소스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섞어서 먹어보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물부터. 매울까요? 약간, 돈코츠 라면에 그 고추기름 풀어놓은 맛? 이건 딱히 매운 소스가 아닌 것 같은데? 맛은 있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흰 옷이라 튈까봐 손수건인데 이렇게 씁니다. 뜨겁겠던데. 와우! 되게 쫄깃거려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식감?
맛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매운 라면이라고 하면 되게 칼칼하게 맵잖아요. 김끝이. 요거는 약간 육수. 거기에도 약간 매운맛을 첨가한 것 같아요. 이제 섞어볼까요? 제가 이 위에 올렸던 그 빨간 가루에서 약간 건어물 맛이 났어요. 위에 올려져 있던 소스까지 다 풀었습니다. 궁금해.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맵고 안 맵고를 떠나서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일본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일본에 놀러 갈 기회가 있다면 전 이걸 사올 것 같아요. 면발 완전 쫄깃쫄깃. 약간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건어물 맛과 냄새가 나는데 되게 조미된 건어물 맛과 냄새가 나요. 맛있어요. 한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뜨거워. 뭐저 뜨거운 거 먹는 거좀는거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뜨거운 거네요. 맛있어요. 면 자체도 너무너무 쫄깃하고 약간 얇은 듯한 면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순액면 막 이런 거랑은 느낌 자체가 틀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맵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캡사이신이나 청양고추를 나중에 먹을 때는 첨가해서 먹으면 되겠죠?
아, 국물 진하다. 자극적인 진한 인스턴트의 맛. 아래 이렇게 후추 같은 것도 있네요. 국물은 저에게 많이 기름져갖고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국물은 더 이상 먹지 않을게요. 가라가라오 라면 두 봉지를 끓여서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고 저는 일본에 가면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떠한 협찬이나 홍보가 아닌 제가 제 돈 주고 예전에 사놨던 걸 먹는 겁니다. 김치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럼 여러분 저 가볼게요. 오늘도 약간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좀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을 굉장히 따뜻하게 30도로 올려놓고 지금 이 방은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사우나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반팔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뜨끈한 거 한 그릇 드시면서 감기 잘 피해 다니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 오즈 사랑해요.